예. 저는 지금 강릉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8시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울릉도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강릉에 있는 강릉 일원에 지금 계시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 오면서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을 몰랐어요. 생각들이 좀 복잡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일을 마치고 집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한 다음에 지금 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릉으로 가서 이제 내일 아침 7시쯤에 강릉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울릉도에 갑니다. 제가 가장 친한 형이 지금 울릉도에서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스쿠버 다이빙 강사. 그래서 형 얼굴도 볼겸 제가 3일을 쉬게 돼가지고 지금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잠을 잘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도착하면은 거의 3시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횡성 휴게소입니다. 지금 잠깐 쉬러 왔는데요. 아직 좀더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휴게소라서 지금 새벽 1시 25분이거든요. 사람이 지금 거의 없고 문도 다 닫았습니다. 한 시간 들렸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거울이 되어 있는데 눌러주진 않네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잠깐 찍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섭씨 황 흰섭 황소 여기 한산한 휴게소를 보고 계십니다.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바로 저 뒤편에 보이는 게 지금은 잘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강릉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예전에 저 친구들이랑 같이 그 안목해변에 와서 커피 마셨던 적이 있는데 여기가 그 안목해변 옆에 있는 강릉항입니다. 예, 지금은 몇 시죠? 2시 55분입니다. 3시를 앞두고 있고요. 이제 4시간 뒤면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자야 되는데 피곤은 한데 또 잠이 안 오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안목해변 좀 걸으면서 다시 한번 추억을 회상해 보도록 하지요. 산토리니 커피가 보이고, 지금 새벽 3시인데도 사람이 조금 있네요. 하나도 안 보이죠? 예. 여기 강릉은 사실 저의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주 오기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랑도 그집 카페에 여기 안목회원에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왔고, 저랑 많은 사람들이 강릉에 왔죠. 강릉은 되게 친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여행지를 선택할 때잘안 가는 곳이긴 한데, 또 이렇게 강릉에 오니까 좋네요. 진짜 볶음장 오랜만에 먹네. 군대에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새벽 근무 쓰고. 그때 그렇게 맛있었는데. 네가 그랬다고 미모 내가 진짜 연어라가 그때까지 전화 받아갖고 왜 연어가 연어라냐고 그러니까 네가 니랑 얘기하다가 왜 내 소식 나갖고 전화번호 물어봐갖고 얘기했다 그러고 내가 니한테 전화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 연락해 준다고 했지 연락할 때는 네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개새끼야 새끼 왔으니 그러고 싶어
짜증나는 건 우리 마누라가 드라마 본다고 TV에다 드라마 다 결제해놨는데